겨울철에는 기름을 넣다가 펑! 정전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게 종종 나나 봅니다. 실제로 나왔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네요. 예, 겨울철에 특히 많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 정전기 나오는 전압이 순간 전압이 2만 볼트 뭐이 정도까지도 예, 예, 또이 그림에도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있는데, 저게 결국은, 엄청나게 큰데요. 결국은 몸에서, 사람 몸에서 나온 정전기가 폭발을, 우리 김 변호사께서도 기름 넣을 때왜 정전기 없애는 터치 하십니까?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셀프 주유소 제가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저기 이제 뒤에 화면 나오잖아요. 항상 손 저렇게 다 대고. 그렇죠. 정전기 없애는, 한참 하고 또 거기에 동그란 것도 있죠. 비닐장갑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막기 위해서. 아니,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뭐, 보상받거나 주유소 측에 책임 물을 건 전혀 없습니까? 전 책임 묻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주유소에서 정전기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저렇게 손을 저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비닐장갑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기 사고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아, 이게 뭐 기록했어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했다가 만약에 정전기 사고가 나게 되면 주유소한테 책임 묻기 쉽진 않겠죠. 본인은 알겠습니다. 과실이 있으니까요. 실험도 했다고 하대요. 11초 만에 펑 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워낙 전압이 이게 세니까 순간적으로 가속화되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봤더니 거의 10초에서 11초 만에 이게 펑하고 터지게 되니까 이게 뭐 단순히 아, 나는 피해갈 수 있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셀프 주유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터치패드에다 손을 대고 넣어야 되고요. 주유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 차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전기에 대한 부분은 특히 겨울철 내년 3월까지는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고 정전기를 그럼 빠지나 보죠, 정전기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쭉 가라앉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까 기름값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 기름값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뭐 1,500원대를 지금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 기름 이번 주에 남은 거다 쓰고 가급적 늦게 넣는 게 낫겠네요. 내일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계속 내리고 있죠. 하고 주별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다 떨어졌으면 넣어야 되겠지만은 좀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늦춰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